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강해를 들어가겠습니다. 세족식의 의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은 세족식이 있는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발 씻는 장면을 중요하게 다뤘을까요?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의 주제는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32절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34절과 35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번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손수,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점점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단과 전통 기독교가 무엇인지 구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 내 목사님들과 성도 간에 불신이 있기도 합니다. 자격 없는 목사님들이 흐려놓은 물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를 불신합니다. 교회가 마치 내 개인 회사나 되는 것처럼 공금과 재원을 유용하고 아들에게 세습하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고 사사건건 목사님이 하는 일에 도둑놈 취급하는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불신이 깊은 지역교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법정에 서는 일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교회 회의에 총을 들고 나타난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내 문제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절을 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이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십니다. 이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모든 이집트 집안에 있는 장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첫 번째 아들은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관문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믿고 자신들의 집 현관 위에 양의 피를 발라서 믿음으로 죽음을 피했습니다. 반면 이집트 백성들은 이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한자로 넘을 유, 건널 월이라고 해서 넘어서 건너간다 그런 뜻이 되는 건데 영어로도 pass over, 히브리어로는 패사흐 이렇게 같은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문설주에 발라놓은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사랑을 증명하신 것을 오늘 1절에서 힌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유월절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사랑의 데몬스트레이션이 그러니까 사랑의 시범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행위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용서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섬기는 사랑입니다. 14절을 볼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되시고 또 선생님이 되시는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 집안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과 짐승의 오물을 집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길에는 사람들과 짐승의 오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빨리 말라서 크게 지장은 없지만 신발이나 발에 쉽게 묻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물이 발에 묻고 거기에 땀이나 물이 묻으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가장 작은 신분의 종이나 노예가 씻어주도록 대접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장 낮은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선생님이고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내 발을 씻을 수 있냐 펄쩍 뛴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 의미는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발과 손은 그전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에도 손을 써놓았다, 발을 들여놓았다 이렇게 한국말에도 손이나 발이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아름답다는 의미죠. 이렇듯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당신의 행위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행위를 씻어서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사랑은 낮아지는 것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이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랑을 해라. 이렇게 낮아져서 서로의 죄를, 서로의 행위를 씻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해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내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서로의 실수를 용서하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내가 나를 팔아서 넘기겠지만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행동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까지도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웠어도 그의 발을 씻기시며 그의 행위도 끝까지 용서하겠다, 사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롯 유다는 그 용서와 그 사랑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누군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예수님은 괴로워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떡을 적셔주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떡 조각을 받고 그날 밤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갔다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나가고 예수님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새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엔톨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명령, 법, 그런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명령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다. 이것을 알게 된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수 더 뜹니다. 37절 후반에 보면 제가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고 장담은 하지만 그 말은 오늘 밤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창피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절망감을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날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필요는 없고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을 실천해라.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어보십니다. 너 그날 내가 내 발을 씻어주던 그날 기억하니? 그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면 내 제자인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을 내 제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항상 사랑을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면 매 장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항상 사랑을 말했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학위나 학교를 다닌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무리 제자 학교를 나오고 신학을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내가 제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겸손하고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과오를 먼저 용서하겠다고 씻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신뢰하지 못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미워하는 것도, 교회를 세습하는 것도, 교회의 돈을 유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이단을 구별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 외에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take advantage 한다.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너무 속상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에도 정도는 있습니다. 예수님도 끝도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도 그 한계를 벗어나서 사탄의 꾀임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겸손하게 섬기고 용서했는데 그 사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발까지 씻겨줬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러나시면 됩니다. 성경에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귀한 것인지 모르고 발로 밟아버린다고 했죠. 돼지는 밥이 귀한 것이지 진주가 귀한 것이 아닙니다. 돼지는 밥을 원하는 것이지 귀한 보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평생 먹을 수 있는 값어치의 진주를 땅에 밟아버리는 것이죠. 돼지는 지혜롭게 피하시면 됩니다. 미워하지는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의 발을 씻기고 낮아져서 사랑하십시오. 또 예수님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의 발을 씻기면서 먼저 용서하시는 사랑을 실천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구독해주시면 계속해서 말씀 중심의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쉽고 말씀 중심의 성경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밑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전달해 주시거나 SNS에 올려 이 말씀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 말씀 사역이 성장하고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